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, 즉 안면마비, 반신마비, 언어장애 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. 안면마비는 거울을 보면서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지, 입꼬리 등이 모양이 이제 얼굴 좌우가 다른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. 반신마비는 같은 쪽 팔과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, 언어장애는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 등의 이상소견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보행, 평행장애 등을 동반한 어지럼증, 갑자기 한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발생하거나 물체가 둘러보이는 복시증상,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도 뇌졸중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